예. 그 다음 거는 리드아웃, 3번 앞에서 리드아웃 돼서 프론트 크로스. 이거는 거저 누워서 피자 먹기인데요. 누워서 피자 먹다 막힌다고? 예. 개의 위치는 허들 높이의 두배 이상 뛴다. 근데 뛸수 있을까요? 개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미 뛰어넘어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이 보일 리가 만무하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체력테스트라고. 예. 제가 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을 제가 그렇죠. 최대한 열심히 뛰어보세요. 앞을 보면서. 네. 자, 지금 걔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걸 이제 교정을 해야 돼요. 2번 앞에서 뛰세요. 2번 앞에서. 2번에서 3번까지 뛰세요. 2번 앞에서 가지고 똑같이 뛰세요. 그리고 3번 앞으로 던져요. 잘 던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2번 앞에서 시작해요. 2번 앞에서 시작해요. 2번, 아니, 걔랑 같이 2번 앞에서 시작하라는 거야. 백체인인 기법 기억나요? 결과부터 가리킨다. 던져요. 그렇죠. 한번 더. 거기 수강생들 조용히 해. 청강생들 조용히 해. 보리 조용히 해. 너할줄 아는 거 알아. 던져요. 예, 잘하셨어요. 자, 이제 1번에서 똑같이 시작해 보세요. 지금 느리니까 걔가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직선 구간에서는 우리가 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어쩔 수 없어요. 2번 앞에서 리드아웃 해가지고 뛰세요. 저도 직선 구간에서는 걔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샌드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원격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조금 뭐 우리 낸시 선생님 있잖아 코스인데요 뭐. 2번 앞에서 뛰세요. 네, 한그 정도에서 뛰어요. 같이 먼저 리더 달려나가야 돼요. 보지 마세요. 왜 자꾸 쳐다봐요 걔를 거기서. 네, 또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죠? 네, 보내기를 가리켜야 돼요. 샌드를 가리켜야 돼요, 여기서는. 예전에 샌드를 잠시 했던 걸로는 에. 꾸준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겠죠? 아, 샌드를 가리켜 봅시다. 던지세요. 예. 자, 한번 더. 던져주세요. 예, 저기 이제 1번에서부터, 저쪽 끝에서부터 이거를 해서 응용해 봅시다. 같이 뛰다, 조금, 3번과 2번 사이에서 리드아웃 한 다음에 같이 뛰다가 못 따라잡을 거예요. 요 마지막 1번에서, 이쪽에서 던지세요. 방금 같이 했던 것처럼. 얘가 나를 추월할 때쭉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소리 좀 미세요. 아, 늦었어요. 얘가 알아서 뛰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발이 쫙 미끄러졌어요. 예. 너무 무리한 동작 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 가볍게. 다시. 살짝 미세요. 예스. 자, 1번에서부터는 다시. 즉, 3번에서 2, 3번 사이에서 밀어줘야 되고, 거기서 프론트 크로스에서 달려오다가 지금 1, 2번 사이에서 또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붙이잖아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달리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얘를, 나를 충분히 추월 못 하잖아요. 얘가 그러면 달리면서. 보내고, 터닝! 너무 빨라요, 터닝이. 보내고, 예스! 여기 있어, 여기. 예, 턴하는 게 너무 빠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옛날 습관 나오고 있어요. 급하니까. 주면서 하세요. 예. 자, 1번에서 뛰세요. 이제 1번에서 뛰세요. 보내고. 예스. 예, 성공하셨습니다. 자, 시합에서 그렇게 애가 브레이킹 와가지고 뛰었을 때는 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기회 안 줘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애가 브레이킹 했으면은, 네, 사실은 뛰어야만 정상인데 가르쳐주기 위해선 다시 브레이킹을 안전시켜서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샌드. 어설퍼. 가속 붙여요. 그렇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엑셀레이션 배웠죠. 그게 아까 가속을 붙인다는 게 엑셀레이션이에요. 영어로. 네. 엑셀. 네. 네. 엑셀레이션이라는 건데, 아까 여기서 리드아웃 한 다음에 프론트 크로스를 했어요. 이때 여기서 엑셀레이션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붙어가지게 돼. 그래서
그래서 엑셀레이션의 반대인 디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Q를 가리켜야 돼요, D한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같이 뛰다가 뛸 때 짧게 뛰어, 짧게 뛰어, 속도 줄여 이걸 가르치는 걸 디엑셀레이션 Q라고 해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하면 되게 쉬워요. 바꿔서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 얘는 손을 바꾸면은 이쪽으로 다시 네가 뛰어넘는 다음에 이쪽으로 갈 거야라는 것을 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막 뛰어갈 거 미친 개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를 자기가 스스로 줄이기 시작해요. 그걸 디엑셀레이션 큐라고 그래요. 디셀레이션 큐. 가다가 이렇게 예. 독도 돌리려고 살짝 뛰려고 했는데 발을 건드렸어요. 손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뛰기 전에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오라는 뜻이고 같이 뛰면서 뛰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짧게 돌으라는 속도 줄여서 짧게 돌으라는 키가 됩니다.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저는 이쪽을 보면서 손은 이쪽으로 해요. 얘는 이쪽으로 뛰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엑셀레이션을 하고 엑셀레이션 막 뛰고 여기서 센터 볼을 딱 뛰고 볼을 이렇게 뛰는 거예요. 센터 속도 줄이기, 엑셀레이션! 엑셀레이션! 그 다음에 고! 자연스럽게 이런 흔들림이 나오죠. 이게 의미. 네. 그렇죠. 돌아가면 바퀴 빨리 뛰어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는 내가 거리를 이제 점점 늘려나가야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이 엑셀레이션, 디엑셀레이션 연습을 오늘 하고 끝마칠 거예요. 네. 제가 연습할 때는 그냥 1번에서 쭉 당겨서 그냥 코스는 그대로 해보는 것 같아요. 예, 코스는 그대로 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코스. 3번 앞에서 리드아웃 할 때는 디엑셀레이션 큐를 한번 줘보세요. 디엑셀레이션 그렇죠. 엑셀레이션 고! 샌드 그렇죠. 브라보. 퍼펙트해요. 완전 퍼펙트했어요. 네, 감속 되게 부드럽게 연결이 됐어요. 엑셀레이션 예 좋았어요. 엑셀레이션 자 이제 반대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에서 해보세요. 더 쓰세요. 오른쪽 방향에서 뭐가 있는지 많이 약간 흔쳤는 것 같은데 템포 컷
컨스텔레이션. 손 바꿔야죠. 오른손으로 해야죠. 아. 그렇죠. 너 뭐 물고 있니? 얘는 없애버리는 게 나을까요? 네, 자꾸 던져버려. 또 헷갈리죠? 아, 순간 이팔인지 이팔인지. 네. 제 팔에 어느 게 제 팔인지 헷갈렸어요. 디셀레이션. 예, 네, 지금 늦은 거예요. 디셀레이션이. 예. 네. 엑셀레이션 고! 예. 달리는 거 배도 지금 헷갈린 거예요. 왼쪽으로 돌았잖아요, 배가 지금. 예, 네, 왼쪽으로 돌죠? 그래요. 아,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아까 던져주는 걸 다시 해야 되겠죠? 이 큐를 보여줘야죠. 오른손을 먼저 들고서 보여줘야죠. 이게 디셀레이션 큐를 미리 주는 거예요. 넌 커밋 하기 전에. 한번 커밋 하기 전에 큐가 나와야 돼요. 네. 얘를 뭐. 페퍼? 이런 걸 디셀레이션 큐, 프리 큐라고 그래요. 커밋 하기 전에 큐를 미리 주는 거예요. 이전 신호로? 네. 프리큐! 그렇죠. 엑셀레이션, 샌드. 예스. 거기서 속도로 줄이면 얘도 스톱할 위험이 되게 커요. 뒤로 척을 하세요. 움찔한 것 같아요. 예. 네. 움찔하죠. 제가 탁하고서 움찔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가속을 제가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급격한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요. 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막 핸들링이 머릿속에 꽉 차있어요. 가격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격하게 안 해도 걔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주 예민한 몸동작을. 저 아주 자그마한 몸동작을 얘들 봐봐요. 얘가 문제죠. 이 핸들링이 문제죠.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엑셀레이션 속도 줄이면서 샌드. 예, 잘하셨어요. 네.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하세요.